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숭류근은 마시엔조와 함께 절강성에서 숨어 다닙니다. 둘이 살인사건과 연루됐잖아요. 그들은 2년 동안 작은 식당을 하나 하면서 지냈는데 돈을 다 말아먹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식당을 갑자기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때 정조에는 새로 방지품 대세계라는 그 도매시장이 열립니다. 근데 그 도매시장이 모든 비단은 지금 숭류근이 있는 절강성에서 들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이 대량으로 오가면 그 물류 업무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전에 쇼초가 물류 쪽을 꽉 잡았던 것처럼 이젠 숭류근이 물류 쪽에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인사건이 있으니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절강성 쪽이 그나마 괜찮은 물류회사 하나를 찾아서 합작합니다. 정조 쪽의 손님들 자기가 다 데려오고 총 매출이 30%를 그냥 먹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조 지역에서도 물류회사를 하나 오픈합니다. 네, 그리고 그쪽은 넘버 3 허홍산이 맡게 되죠. 이어 넘버 2 마시엔조는 숭류근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이름이 알려진 행동대장들과 부하들 한 30명만 불러야 합니다. 이쪽이 이 장사꾼들은 눈깔만 팬들팬들거리며 헛수자 부리는 이 개나 돼지가 엄청 많습니다. 매를 가하지 않으면 얘네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진행해. 어이, 그리고 사장 양반, 이 지역에서 지금 물류를 제일 크게 하는 조직이 어느 조직이지? 멍신허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그래? 그럼 그쪽부터 전개하면 되겠네. 숭류근은 조직원들이 도착하자 애들을 끌고 멍신허라는 조직을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밖에서 망보던 그 멍신허의 부하 5명은 이 30명의 건달들이 칼을 잡고 쳐들어오자 당황해하며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한 명이 뒤에서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합니다. 아마도 같은 조직 패거리를 부르는 거겠죠. 야들아, 잠깐만. 제가 통화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저쪽도 충분히 시간을 줘서 다 모인 다음에 한 번에 싹 다 죽여야지 않겠나. 우리 시원하게 한 방에 끝내자. 그 말을 들은 멍싱허 부하 5명은 더더욱 쫄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통화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칼을 버리고 무릎 꿇어. 아니면 너네 먼저 보내줄 거야. 하며 숭류근은 그들 아지트로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 아지트에는 멍싱허 혼자 있었고 숭류근은 멍싱허를 보자마자 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훌 꺼내주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멍싱허가 그 종이를 보자 숭류근이 수배 전단지였죠. 내 한마디만 할게. 떠나라. 숭류근은 담배를 물고 지금 멍싱허를 싸늘하게 쏘아봅니다. 멍싱허는 그 떠나라 이 한마디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음을 느낍니다. 자기는 이미 살인자니까 앞뒤를 안 가리고 한판 붙겠다는 뜻이죠. 이때 밖에서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아마도 멍싱허 조직이 다른 애들이 도착한 것 같았죠. 멍싱허가 밖을 내다보자고 가는데 너 그 문을 열면 죽는다. 숭류근은 권총을 책상 위에 척 내놓습니다. 멍싱허는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싸네 자식이 뭔 생각을 그리 많이 하니. 걔 어찌게 나랑 한판 붙어보겠다는 게 아니면 떠나게. 떠나겠습니다. 어? 이바닥 뜨겠단 말이지. 니 잘 들어둬라. 만약 약속을 어기제? 그럼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내 그때 니한테 다시 아이 물어보겠다. 들어? 멍싱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숭류근은 건들건들 거리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보니 멍싱허 조직 애들 그 수는 숭류근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었죠. 많든 적든 숭류근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버리며 나갔고 멍싱허 조직은 그 누구도 앞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멍싱허는 사람을 보내어 숭류근과 협상합니다. 멍싱허의 물류회사와 기존 손님들도 다 넘기겠으니 한 달에 그냥 2만 위엔씩만 달라는 거였죠. 뭐 당연 오케이 하죠. 이렇게 숭류근은 손쉽게 절강성 크초 지역의 물류 쪽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포장 업무까지 다 먹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절강성이에요. 숭류근이고 뭐고 모릅니다. 어? 멍싱허가 무너졌어? 걔도 별거 아니었네.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녀석이 지금까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몇몇 조직들은 뭘 좀 어떻게 해볼라고 반기를 들어봅니다.
하지만 해보게 뭘 해봅니까? 이미 멍싱허의 조직들까지 흡수해버린 숭류건한테 그냥 피 터지게 얻어 터지죠. 겁나게 처맞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그 행동대장을 집어넣는데 숭류건은 그냥 20,000위엔을 주고 경찰에서 끌어냅니다. 이걸 본 주위 다른 장사꾼들과 조직원들은 그냥 다 포기하고 조용하게 지냅니다. 숭류건은 조직원 20여 명을 동원하여 항상 그 도매시장을 어슬렁거리며 관리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답니다. 여자 4명이서 물건을 하고 다른 데로 빼돌리는 걸 발견당했답니다. 여자면 우리가 뭐 가만둘 줄 알았냐? 멀리서부터 막 달려가서 그 여자 배를 그냥 확 걷어찼답니다. 그 여자는 뒤로 훅 튕겨나갔고 다른 조직원들도 나머지 여자들을 향해 그냥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합니다. 너무 심하게 패대니 곁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너무도 보기가 안쓰러워서 가서 어떻게 그만하라고 몇 마디 했답니다. 할머니면 우리가 뭐 봐줄 줄 알아? 이어 그 조직원은 그 할머니를 향해 귀싸대기를 몇 개 날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거 인간일까요? 아니면 뭐 인간 탈을 쓴 짐승들일까요? 곁에 있던 다른 장사꾼이나 손님들 그 누구도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더더욱 없었답니다. 이때 그쪽이 행동대장은 넘버2 마셴저의 제1행동대장 리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명단에 있습니다. 이 리싱이 나중에 공안에 잡혀서 진술한 거는 그때 사람을 너무 많이 패갖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대요. 그렇게 그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고향인 정저우족은 조용했을까요?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쪽을 맡았던 건 넘버3 허홍산이었는데 1995년 5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부하가 그를 찾아옵니다. 형님, 제 와이프가 방지품 그 대세계에서 도시락을 팔다가 그게 보안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나 허홍산이 식구라고 봐달라고 했는데 걔가 허홍산? 허홍산이고 뭐고 숭류건을 데려간다고 안 된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대다. 그래서 그래서 니는 어쨌는데 그?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형님한테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죠. 이어 허홍산은 재떨이로 그 부하의 머리를 확 내리깝니다. 그리고는 발로 막 밟아넣죠. 야 이거 누구 밑에 애야? 당장 쫓아보내! 그리고 니 잘 들어두래. 다음에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들먹이면 그땐 팔모가지 하나 내놔야 할 거다. 그리고는 애들을 불러서 7명이 그 보안을 찾아갑니다. 시카들을 뭐 신문지에다도 싸지 않고 그냥 3층 보안실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발로 팡 차고 들어가자 마침 그 보안이 혼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답니다. 허홍산이 옆에 한 부하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시카를 들고 와 하고 소리 지르며 달려갑니다. 그 기세는 보통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이면 다들 그냥 머리를 맞고 항복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 보안은 뭔 무술 같은 걸 배웠는지 그 날아오는 팔을 확 잡아서 콱 꺾었답니다. 그 부하는 팔을 확 꺾이며 칼을 놓치게 되고 응급결에 살려줘! 이어 허홍산 일당은 깜짝 놀라갖고 멈췄고 그 보안은 또 떨어진 칼을 집어 허홍산이 부하를 확 찔렀답니다. 그 칼은 이마에 찔렀고 피가 줄줄 흘렀답니다. 이어 그 부하는 막 밖으로 막 뛰쳐나갔는데 허홍산 나머지 일당도 응급결에 그냥 그 부하를 따라 밖으로 막 함께 도망칩니다. 막 도망치다가 서로 얼굴 보니 어이가 없었겠죠. 뭐지? 한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 6명이서 지금 도망치고 있냐? 이어 정신을 차리고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했냐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조심스럽게 3층 보안실로 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안에 보안한테 확 뿌리고는 오른쪽으로 막 도망치는 거죠. 그 보안은 지금 한창 건달 7명을 이겼다고 흐뭇해서 앉아서 담배질을 해대고 있는데 갑자기 물벼락을 맞는 거죠. 이런 저놈을 그냥 그는 사무실에서 막 달려나와서 그 도망친 사람 쪽으로 휙 돌아서는데 그쪽에는 이미 다른 부하가 숨어 있었죠. 그 부하는 벽돌로 그 보안이 머리를 확 날려버립니다. 이어 곁에 있던 부하들도 합세해서 막 밟아놨다고 합니다. 이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경찰들은 허홍산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알아보니 그 보안은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보안을 다시 보게 된 허홍산은 돈뭉치를 갖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 둘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져서 그 보안은 허홍산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안이 바로 허홍산이 제1행동대장 류츠은입니다. 사실 4명이 버스 중에 허홍산 세력이 힘이 제일 약했는데 류츠은이라는 이 무술 실력이 있는 행동대장을 얻고 나자 다들 허홍산을 무시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숭류건 조직은 허난과 절강성 크초 지역이 물류 사업을 독점하고 그 세력이 조금 안정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그 달달한 맛을 본 숭류건은 욕심이 점점 과해집니다. 이때 넘버4 왕정광은 숭류건을 찾아옵니다. 이 다른 세 보스 다 지금 한몫하고 잘 나가는데 자기만 할 일이 없었던 거죠. 형님, 지금 정조 시해창 쪽의 그 비단 장사가 또 잘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쪽의 물류업을 우리가 먹어야겠죠? 그래? 그럼 그쪽에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 린위의 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쪽부터 작업 들어가면 되겠네. 전화 한번 넣어봐. 왕정광은 즉시 린위의 윈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어이, 린 사자이.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가? 니 누구야? 누기긴 누기야. 너랑 이제부터 합작해서 사업하게 될 왕정광이지. 뭐? 왕정광이? 니 정광은 들어봤어도 왕정광은 뭐야? 일 없으면 끈다. 아니 잠깐. 그럼 숭류건은 들어봤냐? 숭류건? 하, 그 살인자 녀석 그러는 거지. 걔 진짜 남자면 정조로 한번 오라고 해. 내 앞에 얼굴 보이면 너희들이랑 합작하지. 왕정광은 할 수 없이 전화를 끊고 숭류건한테 알려줍니다. 뭐? 내 이 자식이 그냥? 야, 짱광민 불러! 허홍광이 류츠은이 있다면 숭류건은 짱광민이 있습니다. 이 짱광민은 덩치도 좋고 힘은 아주 천하장사였다고 합니다. 왜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숭류건이 짱광민까지 불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자 왕정광은 말립니다. 형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링위의 위는 고집이 너무 강해서 이 주먹으로 나가면 쉽게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제가 그냥 큰 소란이 없이 조용하게 설복시키겠습니다. 전에부터 이 늙은 여우의 장괴를 잘 알고 있었던 숭류건은 좋다야. 만약 네가 해결하면 그쪽 사업은 너한테 맡길게. 라고 합니다. 이어 며칠 뒤 준비를 좀 하고 난 왕정광은 린위의 윈이 창고에 조용히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불을 그냥 확 달아놓는 거죠. 크게 확 달아놓은 건 아니고 조금만 달아놓고 겁을 준 거였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또 린위의 윈한테 전화합니다. 어이, 린 사자이, 봤지? 그건 그냥 경고야. 근데 이래도 동의 안 하잖아? 그때는 너희 모든 창고가 그냥 잿더미로 되는 거다. 들었니? 야, 이건 그냥 시퍼런 대낮에 칼을 빼고 강도질한 거랑 뭐가 틀리죠? 동의를 하면 자신이 평생 동안 그냥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것보다 또 살인자들이랑 관계도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자신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재산이 불타버릴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다른 복수가 없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죠.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님들이 이 린위의 윈이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9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